지금 대한민국 대화는 좀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 보너스 포인트 and plus 1 point by India. 역시 인도가 빠르네요. 역시 인도가 빨라요. 네. 어, 대만 좋았습니다. 보너스 포인트 for Chinese Taipei. 우리가 6명, 7명 선수가 있을 때는 보너스 라인 득점이 살아 있거든요. 네. 대만 선수들 못 놀림도 예사롭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22번 아르준 선수. 네. 대만은 11번 선수가 많이 나오네요. 우리 리주인지의 선수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네. 자, 들어갔는데 와, 역시 와, 인도 선수 빠릅니다. 네. 아, 발차기 너무 좋았는데. 네.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빠르네요. 네. 아,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인도의 가제트 다리. 네. 굉장히 지금 쭉쭉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선수들이 쭉쭉 지금 잘 차고 있습니다. 팔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네. 좌우로 흔들면서. 네, 뒤에. 예, 바로 지금 싸는 느낌이죠. 2번, 6번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이렇게 좀 읽어줘야 돼요. D가 덮칠 거를 예상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터치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네, 22번. 우리 대만전에는 주로 22번 우리 아르준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Do or Die Raider by Chinese Taipei. 네, 슈퍼 태클 성공합니다. 대만 2점을 획득합니다. Super tackle by Chinese Taipei got the 2 points. 네. 자, 대만 선수들 힘이 좋으니까 확실히 좀 푸시가 좋습니다. 수비가 딱 잡고, 네네네. 잘하고 있어요. 'Do or Die Raider' by Chinese Taipei.